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 부원장입니다. 5월에 파이널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9월 초에 발표되었던 TOK 타이틀 때문에 긴장하셨을 텐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 도움을 받고 싶어도 이에 대해서, 특히 또 에세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파이널부터 적용되는 TOK 개편 내용과 에세이 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2022년 파이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TOK 프레젠테이션이 익시비션으로 변경되었고 수업 구성도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요. TOK는 IB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점이 7점이 아니라 익스텐디드 에세이와 합쳐서 3점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점이면, 게다가 2와 합쳐서 3점이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겠죠? IB는 1점, 1점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테마로 나누어 학습하는 수업은 코어 테마, 그리고 옵셔널 테마로 나누어서 학습합니다. 또한 AOK까지 학습합니다. Knowledge and the Knowers를 메인 테마로 학습하고, 그리고 옵셔널에서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다르게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AOK는 보이는 다섯 개의 영역을 모두 학습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TOK를 2022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의 시험을 알아보자면,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시험이었던 IA가 익시비션이라는 전시회 박람회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익시비션은 TOK 테마들 코어 옵셔널 중에서 골라서 만듭니다. 주어진 35개의 IB 프롬프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주제에 연관되어 있는 물건을 3가지 골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각 물건에 대하여 950자 이하로 짧게 소개글들을 쓰면 됩니다. 이때 선정한 물건과 TOK 프롬프트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왜 그 특정 물건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작년 TOK와 달라진 점은 바로 조별 활동이 없어지고 혼자서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상으로 개최하거나 아니면 전시회 형식의 실제 익시비션은 개최하는데 부스별 발표는 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TOK SA는 변동 없이 1600자로 IBO가 발표한 6가지 제목 중에서 골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TOK SA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려고 해요. TOK SA는 1600자로 작성하는 꽤 긴 에세이입니다. 게다가 철학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과목의 에세이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앞으로 본인의 에세이 작성 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이미 작성 중인 학생들은 이대로 잘 작성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3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 질문을 잘 골라라. 가장 먼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질문을 잘 골라야 해요. TOK 타이틀이 총 6개인데요. 이 질문들을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모두 심오하고 생각해볼 거리들이 넘쳐나는 질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나에게 작성하기 어려운 질문, 그리고 무난한 질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잘 이해하고 기준을 잘 잡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22년 TOK SA 타이틀 기준으로 어려운 질문을 소개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서는 우선 사실, 그리고 진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이건 정말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질문이죠. 나한테 어려운 건 둘째치고 나를 도와줘야 할 학교 선생님도 오락가락 하실 수 있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난한, 즉 어렵지 않은 질문도 보여드릴게요. 역시 TOK SA 기준으로 보면 이 질문은 무난합니다. TOK에서 컬처라고 하면 지속되는 사회적인 현상, 행동 또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틀이 무난한 이유는 knowledge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예시들도 금방 떠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수와 숫자를 언어로 배우는 과정, 그리고 배우는 언어에 따라서 수학적 생각 방식이 다릅니다.
각 문화마다 수학에 더 높거나 또는 낮은 비중을 두거든요. 기초 수학을 배울 때 학교 시스템이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또 수학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가야 하고 이 역시 일종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무난한, 어렵지 않은, 즉 좋은 질문이죠. 포인트 2. TOK 작성 전에 좋은 에세이의 필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TOK 에세이를 작성할 때는 yes, but, or no, however의 흐름이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TOK 주제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완벽하게 yes 또는 no를 할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하는 과목이니까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100% 한쪽으로 쏠린 주장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에세이를 작성할 때는 different perspective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주장을 하는 것보다 적당히 주장을 하고 그걸 적당히 반박하고 또 그 반박을 적당히 반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예를 들어볼게요. Knowledge claim의 수용에 있어서 신뢰는 필연적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두 개의 AOK를 언급하면서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를 보면 여기서 신뢰란 정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문을 노어들은 여러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제한을 지닌 채 살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knowledge production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잡으면 이에 적당한 주장은 신뢰 없이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모든 본인이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그 어느 정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가 됩니다. 이를 증명할 때 RLS로 본인이 Chemistry Extended 에세이를 작성할 때 단백질 효소와 중금속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논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었는데 중금속이 단백질 효소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은 실험들을 바탕으로 내놓은 근거들이다. 그러나 이 수많은 실험을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장비, 배경지식,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므로 내가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장을 펼친 과학자들을 믿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야만 Extended Essay를 통해 새로운 Knowledge Production이 가능했다고 논리를 펼니다. 다음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신뢰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논문의 진위를 심사하는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에 본인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발표되고 검증된 논문은 특별한 신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맞다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검증 시스템 역시 본인이 직접 검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내 신뢰의 대상이 논문 자체에서 검증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고 말이죠. 이렇게 TOK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본인이 한 주장에 반대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왜 예시처럼 직접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의견을 아예 일부 수용해서 본인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조금 제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주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결국 신뢰에 전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그 어느 정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논리를 펼치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시작해버리면 이미 굉장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벽하게 잘 깎인 주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구멍이 조금 보이는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에 반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득점을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TOK 에세이를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널리지의 형성 방식을 생각해보면서 접근하기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WOK를 적극적으로 언급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루는 AOK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knowledge를 형성하는가,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떤 제한사항들이 있는가, 이런 제한사항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이러한 널리지 형성 방법들이 효율적인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확실한가, 이런 것들이죠. 앞부분에서 제시한 RLS나 주장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실험을 하는 과학자 입장이면 어떻게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러면 내가 다른 과학자들이 이미 알아낸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knowledge와 know-all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접근하기입니다. 내가 다루는 AOK에서 know-all이 왜 knowledge를 얻으려고 하는가, 얻으면 어떤 효용이 생기는가, know-all이 knowledge를 형성할 때 본인의 개인 경험 또는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know-all의 개인적인 편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부분에서 제시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신뢰를 가지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진 우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직접 알아내진 않았지만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필연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널리지를 형성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AOK와 비교하며 접근하기입니다. AOK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1번, 2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AOK를 기준으로 대답을 해보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Natural Science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Arts는 그런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사실, 즉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신뢰라는 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타인의 지식과 주장을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내가 직접 아트를 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아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절대적인, 객관적인 반응이라는 건데, 많은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죠. 지금까지 2022년 TOK 개편 내용과 에세이 고득점 받기 팁으로 에세이의 필수 흐름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번에는 TOK 익시비션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모호하고 또 모호하기만 한 TOK이지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비 1점 올리기, 로얄 아이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